기준으로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강업계의 반발이 노조와 협회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중단되면 실제로는 최대 반년 가까이 조업을 못하게 돼 수천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르노삼성차 노조 집행부의 전면 파업 선언에도 조합원 절반 이상이 출근하는 이례적인 일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장기 파업 피로감에 노조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 중인 성동조선해양의 노조가 법원에 채권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이 불가피한 만큼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우려도 나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파트 분양가 오름세를 잡기 위해 새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 시세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첨되자마자 시세 차익을 챙기려는 로또 청약 부작용도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6월 7일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철강업계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으로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 비상이 걸렸는데요. 공휴일인 어제 한국철강협회가 입장자료를 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정 기자, 철강협회가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고요? 네, 최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열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용광로인 고로를 정비할 때 분리더라는 안전밸브를 개방한 것을 두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에 어제 한국철강협회는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사실상 처분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민노총 포스코 지회도 가동 중단 처분에 반발하는 등 철강업계가 연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협회가 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근거는 뭡니까? 네, 협회 측은 고로를 정비할 때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밸브 개방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개방하는 것은 전 세계 제철소가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안전밸브를 열었을 때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고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강협회까지 이렇게 공식 대응에 나선 건 아무래도 조업정지 때문에 큰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네, 조업정지 기간이 나흘에서 닷새를 초과하면 고로 안에 샘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 재가동과 정상 조업을 위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실제 조업정지가 돼서 한 개의 고로가 열흘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8천여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집행부의 파업 선언에도 출근율이 60%를 넘겨 파업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권 기자, 르노삼성 조합원의 상당수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요? 네, 르노삼성에 따르면 부산 공장에서 오전 7시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주간족 900명 가운데 600명가량이 출근했습니다. 지난 5일에 노동조합 집행부가 전면 파업 선언을 했지만 조합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일을 하러 나온 겁니다. 회사는 라인 정비와 같은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생산 라인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생산량의 차질을 빚더라도 출근한 조합원들이 있는 한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네, 집행부가 파업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합원들의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르노삼성 부산공장의 생산직 노조원 상당수가 집행부의 강경한 노선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집행부가 지금 전면 파업이라는 수를 두는 것은 명분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지난달 16일에 도출됐던 임금 단체 협약의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으면 재협상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노조가 전면 파업 지침을 내린 지난 5일 오후에도 900여 명의 야간조 가운데 300여 명이 남아 생산 라인을 가동한 바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도 특근 근무자 69명 가운데 67명이 출근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SBS CNBC의 권석입니다. 다음은 조선업계 소식 알아봅니다. 현재 성동조선해양이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노조가 법원에 채권단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오 기자, 성동조선 노조가 매각과 관련해서 법원에 직접 의견을 전달했다고요? 네, 성동조선 노조 측은 매각에 실패할 경우 법정 관리를 풀어 채권단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 같은 노조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한국수출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4조 원 이상을 지원했음에도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자 일부 금융기관들은 채권단을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노조가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이유는 뭡니까? 앞서 지난해 10월 첫 매각에 실패한 이후 올해 2월 2차 시도에도 매각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세 번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까지 예비 입찰을 하고 오는 13일 본입 입찰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가 법원에 채권단으로 돌려보내달라는 요청을 전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앞으로 노조 측 계획도 있을까요? 네, 성동조선 노조 관계자는 파산만은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제3의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채권단은 콕 집어 말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채권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3의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조는 오는 13일 본입찰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 대응 계획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주식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휴장일이었지만 미국 증시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급등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엄 기자, 주식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름세로 전환해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7포인트 오른 2070.78의 거래를 시작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오름세로 반전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전장에서 오름세로 방향을 바꾼 뒤에 현재는 1% 넘게 올라 715선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피 주가 상승에 힘을 싣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자 곧바로 백악관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예정대로 오는 10일에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장 기자, 미국이 예정대로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국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실무급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후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대표단은 이날 국무부에서 미측 관리인들과 만난 뒤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멕시코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이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선 남부 과테말라 국경 지역에 군인 6천 명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은 최종화는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입니다.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거란 그런 소식도 있군요.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이날 국가 비상사태 초안을 확인했다면서 멕시코 정부가 자국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의 대량 이민을 줄일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해 국가 비상사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계획은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반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전으로 굳어져 세계 경제가 고통을 겪을 것이란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등급 부문 대표는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상반된 태도를 고착화하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보고서를 통해서 양국의 교역에서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미 무역에서 큰 이윤을 취하고 있고 양국 무역의 흑자는 중국이 거두고 있지만 이득은 미국과 중국 모두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미국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값이 3년여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김 기자, 금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KRX 금시장에서 금 1g은 5만 4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 초보다 9% 넘게 오른 것으로 브렉시트 후폭풍이 거셌던 지난 2016년 7월 8일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현재는 이보다도 소폭 오른 5만 5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제 금값은 4% 오르는데 머물렀는데요. 거래소의 국내 금값 오름폭이 더 큰 이유는 국제 금시세에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오른 만큼 금값도 더 뛴 건데요.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을 내다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금 거래량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달 동안 KRX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은 557kg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네, 금값이 이렇게 오르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일에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응하겠다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값 오름세를 부추기기도 했는데요. 금은 실물 자산인 만큼 금리가 내려가면 상대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금값을 밀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금값 오름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CNBC 김한지입니다. 최근 제품을 구매하는 대신 렌털 서비스를 활용해서 빌려 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다양한 렌털 제품을 한자리에서 비교하고 또 최신 트렌드까지 경험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고 있어 관심 있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 코리아 렌탈 쇼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박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코리아 렌탈 쇼가 열리고 있는 지금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어제 개막한 이번 행사에서는 총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다양한 렌털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색 렌털 제품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 뒤로 보이는 이 큰 수족관은 희귀 어종들을 비롯해 다양한 관상용 물고기를 렌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수족관이 있는데요. 이 수족관은 단순 수족관이 아니라 여기 미세한 물줄기가 뿜어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구멍도 크게 뚫려 있고요. 돌도 있네요. 여기 이 제품을 보시면은 요즘 환경 문제 관심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와 라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월 7만 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렌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관람객을 한번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렌털쇼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네, 다양한 렌털 제품이 있다고 해서요.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네, 이 렌털쇼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제품이 가장 눈에 띄셨는지. 여기 보면 축구 경기하는 게임기도 있고요. 그 옆에 보면 그림을 빌려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렌털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가정에 필요한 렌털 제품들이 워낙 다양해서 찾아보고 꼭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렌털쇼에서는 올해 렌털쇼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00원부터 시작하는 경매 행사가 열리는데 저렴한 가격에 렌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공유 경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포럼도 열릴 예정입니다. 네, 행사는 오는 9일까지 이곳 고향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니까 주말 동안 직접 오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향 킨텍스에서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꿨습니다.
핵심은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상 기자와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먼저 심사 기준은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어제 서울과 경기 과천, 세종 등 이 고분양 관리 지역의 분양가 상향 기준을 최대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존에는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 또는 중공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10% 이하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이른바 110% 룰이었는데요. 앞으로는 평균 분양가의 105%,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는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1년 이내, 1년 초과 분양 기준, 그리고 중공 기준으로 이렇게 세분화가 됩니다. 인근에 1년 이내에 분양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엔 그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게 하고 분양 후 1년이 지났으면 시세 상승률을 반영하되 상승률은 최대 5%까지만 적용됩니다. 또 이미 준공한 아파트만 있을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고분양가 사업장의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 이것도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산술 방식과 가중평균을 더하는, 합치는 방식에서 이번에는 가중평균을 그대로 하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 각 평형별, 타입별, 층별 공급 면적의 평당 분양가를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격을 이 평균 분양가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원인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공급 물량이 적은 일부 평형 분양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든지 이렇게 낮추게 돼서 전체 분양가를 낮추는 편법을 이렇게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2016년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이 된 이후에 심사 기준이 바뀐 것은 처음인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개정안은 오는 24일 이후 분양보증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바뀌는 내용들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네, 우선 허그 측은 이 1년 초과 기준과 고분양, 중공 기준의 분양가 수준이 현재보다 낮게 조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그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등을 고분양과 관리 지역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분양, 보증서 발급에 앞서서 먼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분양 보증서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는 지자체 입장에서 분양 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허그 측의 규제가 정부의 중도금 규제라고 봐도 무방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양가 통제가 오히려 로또 청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유를 보면 로또 청약이라는 것은 사실 청약이 몰린다는 뜻인데 분양가가 낮추면 시세 차익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상 청약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통제까지 강화가 되면 사실상 현금 부자들의 몫이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여파 있을지 강 기자가 지켜봐 주시죠. 잘 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낙폭은 줄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02% 떨어져 30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중심 급매물 소진으로 일부 단지의 호가가 상승한 영향으로 낙폭은 지난주 0.03%보다 둔화한 0.02%로 7개월 만에 최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또 타업 중에 고용 창출에는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건데 한편에서는 과도한 관섭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성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의 일자리 창출 평가 대상이 되는 은행들 어디인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우선 시중 지방은행 1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집정해 오는 8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등 시중은행 8곳과 대구와 부산, 경남 등 지방은행 6곳이 측정 대상인데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내년 경영실적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받기 때문에 제외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비대면 창구 위주의 영업으로 기업대출이 제한된 만큼 다른 은행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을 이유로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용 기여도를 측정하겠다는 건지 지표도 마련이 됐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 기여도를 나눠서 따질 계획인데요. 고용시장에서 이른바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측정합니다. 간접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고용 유발 개수 등을 활용하는데요. 해당 산업에서 얼마나 일자리를 늘렸는지를 따져 은행들의 고용 기여도를 분석할 방침입니다. 또 고용노동부나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고용 우수 기업 등에 지원한 자금을 통해서도 고용 효과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당국의 이런 평가가 과도한 간섭이라는 비판도 나오죠. 네, 이번 측정이 정부의 일자리 목표에 발맞춰 민간 은행들을 과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은행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어디에도 이런 식의 평가 사례가 없고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개별 은행 단위가 아닌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상현입니다. 삼성생명이 즉시 연금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천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 오는 19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이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할 때 삼성생명이 고객 보호 차원이라면서 일부 금액을 돌려준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전체 미지급액 5천억 원 중에 턱없이 모자라는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즉시연금은 고객이 수억 원 뭉칫돈을 보험료로 내면 보험사가 이를 굴려 매달 연금을 주고 만기 때에는 원금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 상품에 가입한 삼성생명의 한 고객이 보험금을 덜 받았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한 건에 대해 약관상 설명 없이 부당하게 월 연금액을 적게 지급했다면서 가입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업비 등을 제하고 굴려나온 월 연금액을 모두 주지 않고 일부를 뗀 게 문제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들의 이 미지급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미지급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이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지급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재윤경 의원실을 통해 보험사들이 최근 금감원에 제출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을 확인한 결과 삼성생명이 계약 건수 6만 8천 건에 한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3,108억 원이었고 계약 만기를 감안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무려 5,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당연히 몰랐죠. 단지 알 수 있다면 산출 방법서인데 그 미적분이 나와 있는 그 수식을 어떻게 일반인이 알겠습니까? 이자율만큼을 받는 것을 연금액이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예상한 대로 주어야 되고. 지난해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거부하면서 최저보증 이율로 굴린 금액에 미달되는 액수만큼은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얼마를 고객들에게 지급했는지 봤더니 80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액 3,100억 원과 비교하면 40분의 1만 지급한 셈입니다. 한편 전체 생보사 21곳의 계약 만기를 감안한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총 9,734억 원으로 삼성생명 5,276억 원, 한화생명 1,328억 원, 교보생명 86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3% 오르며 2,08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코스닥 역시 1%가량 오르며 715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기아차입니다. 지금 멕시코 관세부가 연기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멕시코의 공장에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8%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진출이 좌절됐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내용을 부인하면서 이제 0.02% 주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SM입니다. 행동주의 펀드에 타깃이 되면서 주주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5%가량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엔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주한 미국 대사가 화웨이 배제를 촉구하면서 오늘은 2.78%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 4%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인보사 허가 취소 이후에 식약처장이 뒤늦게 사과를 하면서 오늘은 22,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